안녕하세요. 종로 3가 금방 아저씨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천안 고객님이 선물용으로 구매해 주신 순금 부엉이 팔찌 5돈짜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천안 고객님 덕분에 순금 부엉이 팔찌 5돈짜리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엉이는 옛부터 행운과 부화명예, 장수를 의미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상담을 하고 우체국 배송으로 안전하게 천안까지 잘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합니다. 천안에 계신 고객님이 선물용으로 구매를 해주신 바로 부엉이 팔찌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스에서 꺼내서. 네, 이거 촬영 마치고, 네, 천안으로 배송을 해드려야 합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네네. 네,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네, 몸체 부엉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엉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부엉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배 부분이 보시면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눈은 부엉이 눈은 빨간색 칼라 큐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빨간색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부엉이한테는. 네. 물론 이제 다른 색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네, 원하신다면. 네, 가능하고요. 예, 체인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듈 체인으로, 네, 모듈 체인으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체인이 좀 튼튼하죠. 네. 예, 그리고 장식은 요 붕어 장식으로, 네,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붕어 장식은 뭐 사용하기 편리하시죠. 고리 부분 이렇게 해서, 예, 열면 바로 열립니다. 네. 예, 펼쳤을 때의 모습은, 예, 이런 모양입니다. 네, 고객님이 선물을 하시는데 보통 체형이라 그래가지고, 17.5cm로, 예, 기본 사이즈로 해드린 겁니다. 네, 여기 잘 맞으셔야 될 텐데, 네,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선물하시는데 또 손목을 팔찌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예, 보통 체형이라고 하셔서 17.5cm로 해드렸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 주문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손목 둘레를 딱 여유 없이 잘 재서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한 1cm 정도, 예, 여유를 두고 제작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손님 고객님의 여기 보시면은 여유줄이 있어서 팔목이 살짝 타이트하다 그러시면 이 여유줄로 이용을 해서 끝에다가 하시면 살짝, 예, 여유 있게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량이 5돈짜리입니다. 예, 5돈이고 보시면 붕어 장식이 0.16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합계 중량은 5.16돈이 되는 거죠. 네. 중량은 이게 3돈부터 해서 3돈, 5돈,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네, 10돈으로는 안 되고요. 역시 2돈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양은 이제 18K, 14K로는 안 나오고요. 순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순돈은 995만 가능하고요. 네, 999로는 제작이 안 됩니다. 뭐 설령 999로 제작이 된다 해도 팔 때는 995랑 999랑, 예, 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예, 선물로 준비하신, 네, 부엉이 팔찌입니다. 부엉이는 옛날부터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부와 명예, 또 행운, 네, 주는 좋은 의미를 가진, 네, 부엉이입니다. 또 순금이라, 네, 영혼이 변하지도 않고요.
또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올라서 예, 가치도 대단합니다. 네. 아마 이런 거 이제 선물 받으시는 분은 네, 아마 감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이거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엉이 팔찌 5돈짜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